전라북도가 그간 그렇게 염원했던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명 탄소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소산업 메카인 전라북도는 이제 미래의 산업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로 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은 물론 이를 토대로 지원 시책들을 추진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탄소 산업은 사업의 가속화와 효율적인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 국내의 기업의 투자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까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메가 탄소 밸리 조성 사업은 분명 향후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도민 모두는 이제 이러한 미래 비전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